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했던 학교 운동장이 코로나19로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죠. 운동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담았습니다. 김정원 시민기자입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방학 동안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긴 여름방학 동안 지루하게 보낼 자녀를 위해 축구공을 사주려고 했지만 공놀이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방학에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어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굳게 닫힌 학교 교문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한 어르신들은 인근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했지만 학교에서 운동장을 봉쇄한 후부터 걷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던 학교 운동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자녀를 데리고 운동장에 왔다 허탈하게 뒤돌아 집으로 가는 부모는 운동장에서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아쉽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드리고 누구든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지역 학교 운동장이 되길 바라면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입니다.